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윤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영호남심. 여자들이 답답해하면서도 남자들은 악의가 전혀 없는, 남자가 눈치 없는 이유예요. 남자는요, 여자와는 달리 되게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요. 말 그대로, 행동 그대로만 믿어요. 물론 눈치 빠른 남자들도 있지만,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싸움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남자는 진짜 연락을 안 해요. 왜? 화났는데 내가 연락하면 더 화날까봐,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까봐, 괜히 하지 말란 짓 하면 더 화날까봐, 나 때문에 화났으니까 내가 없으면 화가 더 빨리 풀릴까봐 미안해서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. 정작 여자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어도 실은 연락해서 풀어줬으면, 애교도 부려줬으면,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, 남자가 몰라주니까 여자가 더 화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. 물론 남자도 정말 매우 very 답답하죠. 그냥 연락하라고 말하지, 그냥 애교 부려달라고 말하지, 왜 굳이 돌려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여자는 사실 엎드려 절박길까봐 말을 돌려 말하는 거예요. 남자가 눈치 없다기보다는 여자를 배려해주는 거에 가까워요. 여자분들 조금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. 조금만 솔직하게. 그러면 답답함이 풀릴 거예요.